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자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된 국립심혈관센터 설립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됩니다. 논의가 시작된 지 무려 10년 만입니다. 보도에 정경원 기자입니다. 법적 근거를 마련해 장성군의 국립심혈관센터를 설립하는 사업이 본격 추진됩니다. 더불어민주당 이계호 의원은 국립심혈관센터 설립 조항을 담은 심뇌혈관 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다음 주 대표 발의합니다. 그 컨트롤 타워를 우리 지역에 유치를 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. 그래서 심혈관센터와 관련한 그 관계법 개정안을 이번에 대표 발의를 하게 됐습니다. 국립심혈관센터는 전국 11개 권역별 심뇌혈관센터를 총괄하는 기관입니다. 국내 사망 원인 4분의 1을 차지하는 심혈관 질환을 통합 관리하고 예방과 재활치료법의 표준서를 개발하게 됩니다. 또 첨단 치료 기술과 기기를 연구할 뿐 아니라 특수한 환자의 경우 응급수술까지 맡아서 할 수 있습니다. 장성의 국립심혈관센터가 들어서면 광주 전남의 의료 인프라 확충에 큰 기여를 하게 됩니다. 우리 지역에 이제 환자들도 도할 수 있고 또 우리나라 지역에서 이제 세계적인 연구, 의료 분야의 연구를 할 수 있고 또 의료 산업도 발전돼서 이제 고용 창출도 될 수 있죠. 개정안이 내년 초 국회를 통과하면 예비 타당성 조사 등을 거쳐 국립심혈관센터는 오는 2020년 문을 열 것으로 보입니다. KBC 정경원입니다.